중전수 너네 궁을 못 쏘 못 쏘게 해야 돼 궁을. 그렇지 그렇지 목이 달아나 보이지. 재우형인가? 예! 저형 저형 결국 길림은 못 치는 거야? 공손찬한테 이거 먹게 할까 그냥? 공손찬하고 둘이 싸우게만 할까? 그러면 솔직히 영지 나줘. 아 영지 지들끼리 나눠 가졌어. 아, 진짜 짜증나. 아니 내가 가져가지도 않는데 지들끼리 영지를 나눠 갔네. 왕은 말도 안 했는데 사이코드를 봤나. 동아시아 정복이야? 아 길림만 털면 어떻게 각이 나오는데 참. 길림만 털면 될 것 같은데. 길림은 나 혼자 들어가서 털어버릴까? 28,000 대 만으로는 안 되겠지? 아무래도. 어 길림 애들 들어가려고 하네. 같이 들어갈 준비해야 되겠다. 편전사수 정해가 있으니까 다 온리 도부수로 키우자. 어 군사 동맹 좋아 좋아. 하지만 여포가 거절을. 이거는 배틀사이즈를 실시간으로 만들 수 있어서 제가 배틀사이즈 한 400 정도로 놓고 돌리는 것 같은데요. 지금 계속 보면 400에서 500. 이거 이 모드는 배틀사이즈가 없어도 알아서 배틀사이즈가 잡히는 걸로. 자 만주벌판 평정하러 갑시다. 만주벌판 달려라 광개토대왕 신라장군이사부 말목자른 김효신 통일목무왕 아래서 나온 박혁거세 39,000 대 28,000? 될 것 같은데. 잠입 제발 한 번만. 아 진짜 씨, 아 진짜로 잠입 존나 안 돼 진짜. 와, 적 바리스타가 바리스타가 아니죠. 바리스타는 커피 만드는 사람이고. 적 발리스타가 와, 조준 개 잘하나 봐. 어떻게 발리스타가 65명한테 데미지를 입혀? 발리스타 어디 있는데? 우리 장군들, 정예 장군들 한 명 한 명이 적 20명 역할을 하니까 뭐 충분히 가능성이 있습니다. 대신 이거 들어가자마자 바로 궁병들 제거 안 해주면은 골치 아파져요. 제가 들어가자마자 왼쪽 궁병 먼저 제거할 거거든요. 빨리 와 좀. 빨리 와. 오늘 만주 평정해야 돼 오늘. 추천 아직 안 하신 분들 우측 하단에 있는 추천과 즐겨찾기 잊지 말고 한 번씩만 부탁드립니다. 제 방송은 다 유튜브로 올라갑니다. 유튜브에서 개보고 많은 구독 부탁드립니다.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 지금 우측 하단에 있는 할아버지 얼굴 눌러서 구독 눌러주시고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땡큐. 등에 차고 있는 거는 초고온 절단기라고 외계인한테 얻은 검입니다. 리치가 길고 방어를 뚫쳐. 자, 들어갈 준비.
자, 뚫을 준비. 와, 이게 완전 벌집이네, 벌집. 나 들어간다. 바로 좌회전. 아, 실패. 시바이데스. 아, 시바이데스. 아, 옆에 안 보이는 벽이 있다 됐네. 시바이데스네. 아이씨, 좀 나와봐. 이씨. 나와. 나와, 나와, 나와. 나와. 아, 나 오늘 여기서 재산 날이다 이거. 아, 눈도 와가지고 개 렉 걸리는 거 봐라. 이거. 간다! 힘을 내! 왼쪽 성벽은 내가! 왼쪽 성벽은 내가! 내가 책임지고! 책임을 지고! 티켓타! 리듬에 맞춰 스핑 기타! 리프트에 맞는 스팅의 쉐이퍼 마하! 나는 나이가 쓸데먹은 남자! 어! 감사합니다, 티켓타님. 안 돼, 검 사라지면 안 돼. 검 사라지면 안 돼. 환생에는 빙이 된 게 왜 의병이야. 그래도 순신이 형이 앞에서 다 쓸어주네요. 쿠울린하고 순신이 형이 앞에 있어서 다행입니다. 욕 갖다 대. 야야. 그렇지, 왼쪽. 그렇지. 역시 내가 성벽만 먹어주면 이기는구만. 자, 받아! 받아라! 받아라! 받아라, 죽창의 힘! 너도 한 방, 나도 한 방! 죽창 앞에서 모두가 평등하다. 아, 여기 내 칼 떨어뜨렸는데? 아, 여기 내 칼 떨어뜨렸는데, 아. 미첨도나 들어가야겠다. 막 갑시다. 판난비는 뭐야? 판난비는 뭐예요?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어이씨. 아, 이래서 전쟁할 때 창이 최고라 그러나봐. 어이씨. 원래 무기 중에 검이 최고 아닙니까? 태어났다. 변전. 아, 팽배수네. 아이씨. 극으로 죽여야겠다. 도부수군요, 도부수. 요즘 길림성 아니야? 길림성 땄다. 금나라 우리 꺼져 이제. 게임이 끝났네요. 솔직히 길림은 저 주시죠. 아, 거절? 길림 저 주시죠. 제가 잘 키울 수 있습니다. 길림 저 주십시오. 예스! 내 이 노래가 좋다니까? 후루두루두루두루.
그냥 저 노래 때문에 이 게임하지. 원균이 왜 저 향나무 거예요? 제 조상이신데. 제가 몇백 세대 위로 올라가, 몇십 세대 위로 올라가면은 원균님이 계실 텐데. 원균을 왜 숙청하라 그러지? 이 쌍놈 개 조상님 안 돼. 조상님 역사가 그게 잘못된 거야. 그러지 않아. 그러지 않으셨어. 그러지 않으셨어. 낯선 남자가 당신의 앞에 막아섰다. 그 남자는 돈을 던지며 물어본다. 앞면, 뒷면, 정면. 난 당신 주위에 있을 것이오. 난 운명의 힘을 믿기 때문이오. 개소리지? 동료대화 한번 들어볼까? 누구야? 뭔 개소리야? 28,000병력 여기 주둔하면은 아무도 못 들겠다. 아이고, 권율 졌어. 사수? 아니야, 사수는 이제 그만해. 편곤 기수 정해. 저만큼 있으면 됐어. 다 도부수야. 인생 도부수 각. 무기숙련 올라가면 공격력 세지냐고 마지막으로 묻습니다. 한 번 더 물어봐 주시겠어요? 그러면 마지막 하지 말고 마지막이면 정 없으니까. 어디랑 전쟁하고 있는 거야? 방금 동전충 어디 있어? 어디 갔어 동전충? 됐어 이 정도면. 평야에다가 감옥 하나 만들어주자. 부대에 방랑자가 하나 있다고요? 아, 얘 동전충인가봐요, 얘가. 아, 얘가 동전충이군요. 너에 대해 다 말해봐. 힘 200? 와씨. 와씨. 와, 이 미친! 군대 규모 늘리는 건 성을 많이 갖고 있어야 돼요. 얘 뭐야? 얘 소드 마스터 아니야? 소드 마스터 아니야? 설마? 숭덕제 일로와. 너 천태종이지? 일로와. 어딜째? 일로와. 낙석 이젠 들어갈 때 됐다. 와, 낙석 죽어도 안 되는 꼬라지 진짜. 방랑자? 이게 방랑자인가 얘네가? 와, 방랑자 몇 명이야? 와, 방랑자 4명 돼. 하나당 힘이 200인데 4명이나 있어. 대박 사건이네. 5번 8번 찢어지고 9번 가운데로 들어가고 1번 2번 3번 4번 돌격 6번, 7번 양쪽으로 찢어져서 대기. 그러니까 나도 외국인 놈인 줄 알고 지금 방랑자 계속 잘랐었거든요. 근데 난 방랑자가 저렇게 좋은 애인 줄 몰랐어요. 지금 처음 알았어요. 저 때문에 방랑자를 이제껏 자르신 분들 럭키 가이. 방랑자가 얼마나, 왼쪽에 저 영수 중에 방랑자 얼마나 뜨는지 봐봐요. 거참.
에헤이. 비켜봐 좀. 자, 5번, 8번 돌격. 기병, 기병 돌격. 그렇지. 녹는데? 왜 이렇게 사망을 많이 해? 아직까지 안 보이죠? 기병은 무조건 저 궁수, 궁병 쪼개게 돼 있나봐. 방랑자 아직 안 보이는데. 방랑자 구린 거 아니야? 사실? 사실 좀 구린 거 아님? 자, 궁병 앞에 가서 대기. 좀 더 앞으로 빼겠습니다, 궁병들. 편전 사수들. 와! 저 살아있네, 헐복, 고왕 노마 살아있네, 헐복. 아, 맞다, 이걸로 안 하고, 이거 아니지. 팟팟팟팟팟팟팟팟팟팟팟 살아있네 헐벅 고왕 노마 살아있네 헐벅 고왕 노마 팟팟팟팟팟팟팟팟팟팟. 아, 팟팟 헐벅 고왕 노마님 감사합니다. 아프리카는 별별별이라고 해주냐고요? 아니요, 아프리카는 쫀대요. 그냥 아프리카는 3년 전부터 쫍니다. 그냥 아이고 삐요 불났어요. 희란 불났어요. 희란 여기 신고 좀 해줘요. 아, 희란님 감사합니다. 119는 삐요삐요야. 아, 조용해, 내가 알아서 할게 좀. 아, 진짜 엄만 줄 진짜. 아, 극혐. 아, 진짜. 이거 PC 게임입니다. 두다두다 이제 리액션에 훈수를 두네. 와. 도부수가 왜 타령하지? 안 되는데. 길림 또 왜 내 도시 아니야? 아, 또 누가 가져갔네. 컴퓨터 하여튼. 컴퓨터 수준. 꼼부다 수준. 편곤 기수 더 키워야 되나? 근데 편곤 기수 하나도 안 죽은 것 같은데? 다이곤. 내 낙석 오늘 한번 써본다 내가 진짜. 낙석 오늘 한다 내가. 오늘 안에 낙석 한번 써본다 내가 진짜. 인생에서 진짜. 오, 여기 개꿀자리. 와, 여기 대박 꿀자리 아닙니까? 여기네 사실상. 여기야 여기. 6, 7번 일로 와. 6, 7, 5, 8. 9번이 앞으로 가고. 1, 2, 3, 4. 좀 넓게 넓게 가자. 자, 이렇게 가자. 왜 날 박어? 갈 거면 앞으로 가지. 어? 어헤, 비비지 마. 뭐 하는 거야? 이거 잉태해 이러다가.